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스탯에 대한 이야기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의 소식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딱딱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 위주가 좀될것 같네요. 2차 스탯이란 무엇인가? 1차 스탯들을 재가공해서 만든 스탯이고요. 1차 스탯은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 박스스코어에 나오는 선수들의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구에서는 이러한 2차 스탯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NBA에서도 최근 이러한 2차 스탯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2차 스탯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냐면 1차 스탯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1차 스탯을 통해서는 물론 블락과 스틸 수치가 나오긴 하지만 수비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고요. 또 현대 농구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좀 볼륨 스탯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차 스탯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정치를 받기 때문에 포지션과 시대가 달라도 선수들을 비교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우승 횟수나 뭐 개인 수상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 이외에 추가적인 레퍼런스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탯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각각 맹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를 보는 것과 복합적으로 선수들의 평가는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많은 2차 스탯들 가운데 좀 보편적이고 알기 쉬운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탯은 PER입니다. 2차 스탯의 시조세격이라고 할수 있는 스탯인데요. 플레이어 에피션시 레이팅의 약자고 평범한 선수는 약 15.0의 스탯을 찍어주고 MVP 선수는 30.0을 보통 찍는데 야니스 아데토쿤보 같은 경우는 지난 1920 시즌 역대 최고인 31.87의 PER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PER에도 약점이 있는데요. 수비력에 대한 반영이 낮고 스크린처럼 스탯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집계는 없고요. 또 클러치 타임에 대한 비중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2차 스탯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스탯은 TS 퍼센테이지입니다.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의 약자이고 선수들의 포지션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슈팅 효율을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스탯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투율의 3점슛과 자유투에 대한 보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맹점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농구는 3점슛 위주이고 예전 농구는 2점슛 위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되지 못했고요. 또 에이스 선수들은 슛을 많이 던지고 슈터들은 슛을 적게 던지고 효율성 위주로 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되지 못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TS 퍼센트는 야구의 OPS처럼 이제는 1차 스탯으로 분류해도 되냐는 말이 나올 만큼 좀 대중적인 스탯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윈쉐어입니다. 야구와 마찬가지로 선수 개인이 팀 승리 기여도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오펜시브와 디펜시브 윈쉐어로 또다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승리 기여도인 만큼 윈쉐어가 마이너스인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스탯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윈쉐어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디펜시브 윈쉐어에서는 가끔씩 납득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하든이 한때 디펜시브 윈쉐어에서 가드 중 4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팀의 에이스는 아무래도 팀 전체의 승수가 낮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BPM이라는 스탯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BPM과 다른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이고요.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일까를 계산하는 지표이고, 박스 스코어 기반의 지표입니다. 플레잉 타임은 고려치 않았고, 리그 평균은 0으로 계산했는데요. 아무래도 1차 스탯인 박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수비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1차 스탯의 약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이 BPM에 플레잉 타임을 추가한 것이 VOPR이라는 지표이고, VOPR쯤 되면 이 선수가 평균 선수랑 대비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구나는 볼수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차 스탯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선수의 같은 시즌의 스탯을 보더라도 2차 스탯을 어느 걸 뽑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 스탯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수비력을 평가하는 부분에는 좀 미흡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2차 스탯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되게 된 개념은 선수들의 팬들이 주로 내 선수가 낫다라는 근거로 이제 선수들 줄 세우기에서 2차 스탯을 한두 개씩 가져오면서 좀 이런 2차 스탯들이 많이 소개된 감이 한국 커뮤니티 기반으로는 좀 적잖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 스탯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덜 된 거랑 보이지 않는 뭔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힘이 강하고 약하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손해와 이득이 분명 있을 수 있고 클러치 상황처럼 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카와이 레너드의 이른바 통통통 샷을 클러치 포인트를 매긴다면 몇 점의 가중치를 둘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를 많이 보는 것이 오히려 2차 스탯을 보는 것보다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기억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죠. 내 기억에 좋은 선수는 실제보다 좀 더 좋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억과 2차 스탯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2차 스탯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 경기들을 꾸준히 챙겨보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랩터스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다른 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도 2차 스탯들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몇 개 드렸지만 설명을 마저 못해드린 2차 스탯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중 하나로 클러치의 개념을 도입한 WPA라는 스탯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선수 비교인데요. 이 비교에서 나의 근거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2차 스탯들 더욱더 많이 개발되고 소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스탯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랩터스 소식입니다. 케빈 듀란트 루머는 보스턴이 새로운 케빈 듀란트 행선지로 거론이 되면서 랩터스와의 링크는 많이 좀 루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도노반 미첼과 랩터스의 트레이드 루머가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뉴욕 닉스가 가장 큰 트레이드 파트너이지만 랩터스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유타의 단장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도노반 미첼을 통해서 루디 고베어보다 더 많은 에셋을 바라고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노반 미첼 트레이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는 관계가 없지만 랩터스에는 좀 좋은 소식인데요. 사치세를 날지 않은 팀들이 팀당 약 10.5밀리언에 달하는 지원금을 배분받았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LA 레이커스, 필라델피아 76ers, 브루클린 네츠 등 7팀이 이 사치세들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랩터스 멤버였던 루카스 노기에라가 본인 SNS에 2018년 랩터스의 플레이오프 매치업 스카우팅 리포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존 월, 르브론 제임스, 브래들리 빌처럼 랩터스가 상대한 팀들의 주축 선수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농구에 관심이 있고 세부 스탯에 관심 있는 팬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기밀이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논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박사들은 내년 시즌 NBA 수상자들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는데요. 0.7% 내년 시즌 아치우아가 MIP를 수상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닉 널스 감독은 내년 아치우아가 브레이킹 아웃 시즌, 엄청 성장할 시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마니 브룩스가 랩터스에서 방출되었습니다. 포지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제프 다우틴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 본인 자체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에르난 고메스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드완 에르난 고메스, 제가 랩터스의 2라운드 픽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몇 주 전 랩터스 톡에서 언급을 했던 선수인데 그 후 G리그와 해외리그를 전전하다가 KBL에 원주 DB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와 랩터스가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선수는 2016년 드래프트 16번 픽 출신이고 스페인 선수입니다. 트레이닝 캠프에서 살아남아야 랩터스 로스터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제칠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일단 알마니는 탈락을 했고 스비 미하일룩도 랩터스에 남기는 힘들어 보이고 결국 윌슨이냐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냐의 싸움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